루키기. 아홉 번째로 넣는 루키김 입장. 아홉 번째로 넣는 루키김 입장. 안 돼, 안 돼. 루키김 안 돼. 야, 루키김 잡으면 안 돼. 왜 잡으려고 지금 마음 잡으셨습니까? 왜 잡으려고? 와, 이건 너무하네, 정말. 어? 아, 루키김은 그거 정말 진짜 거의 종국급인데 이게. 기다려야 돼. 아, 오늘도 하루가 어둡다. 하루가 어두워. 끝이겠지? 또 있나? 원래 제일 마지막에 제일 센 사람이 나오는데, 원래. 열 번째 런닝맨. 열 번째 런닝맨. 뭐야? 영원히 웃기 우선 국가대표 센터. 응? 영원히 웃기 우선 국가대표 센터. 어? 국가대표? 제가 은퇴한 지가 좀 돼서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습니다. 이게 잘 뛸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김종욱 씨하고 한번. 아, 근데 김종욱 씨는 너무 이건 뭐 마스터 같아서 이게 보니까 힘이 아니라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. 화장 입장. 큰일 났어. 너 누구야? 임표! 임표! 클래스, 클래스. 임표! 임표, 임표. 어? 임표형이라니까 내가. 임표형이야! 야, 너는 틈이 없는 형이야. 틈이 없는 형. 요만큼의 틈도 허용을 안 할 형이야. 저 엄마, 저 벌써 앞삽 이렇게 해친 거 맞지, 지금? 어? 원래 적한테 적을 잡으려면 자기를 먼저 노출을 해야 돼요.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야, 미쳐. 인사하고 싶으면 벌써 도망갔어요. 인사하고 싶었는데 나 생각보다 진짜 빠르다. 그쪽으로 그쪽으로 이표야 아, 여기다 모여 있었구나. 응? 야, 임표. 야, 너는 이런 거 하면 네가 이렇게 놀래면 어떡하니? 너 지금 어디 찍다가 이런 거야? 어? 아, 얘는 겁 많아가지고. 아, 나만큼이야 겁이 많아. 아, 그리고 임표 형 보고 네가 왜 놀라? 아니야. 아니야.
아니 형 왜 이래요 진짜. 아니 형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.